네, 가까운 곳으로 소타 운영점 갑니다. 앵봉, 앵봉으로 갑니다. 한 250m 정도 되고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Let's go. 예, 동네 골목에 아네모네인가 뭐가 되는 것 같은데요. 같은데 모르겠네요. 이거 단계 좋고 단계는 걸려가지고 좀 커지지 않죠. 자, 가봄 소름 포개. We are here. Way to 앵봉. 앵봉산. 앵봉산 마운틴. 소름. 235.1m. 소타 오퍼레이션 포인트. 포인트 1. 1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네, 습성 무대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데크길도 있고 무장의 숲길,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 찬 중턱까지 되어 있고요. 저는 위로 올라갑니다. 저는 계단으로 해서 쭉 계단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네, 이정표 마일스톤 잘 되십니다. 저는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 오솔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을 좋아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 산길로 해서 계속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바람은 참 시원합니다. 여긴 휠체어도 올라올 수 있게 지그재그로 해서 예, 경사로가 있습니다. 여기 중턱까지 끝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없습니다. 예, 이제 5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푸르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예, 곧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호호. 상큼한 숲속길 아 좋네요. 예, 제가 자주 가는 북한산 예, 리치들이 보이겠습니다. 이제 능선 탔고요. 계속 앵봉을 이동합니다. 예. 날씨는 기온은 25도 정도 되고요. 예, 조금 덥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Let's go 봉산. 예, 서울 트레일. 예, 앵봉산은 서울 트레일 경로에 있습니다. 북한산, 큰수, 은평. 잠깐 쉼터 쉬었다 갈까요? 예, 쉼터입니다. 파빌리언 정자 보이고 있습니다. 저 숨이 찹니다. 윗몸이 기괴하는 정자 같아요. 저 데크도 있고 아 땀이 엄청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소타 오퍼레이션 운영하러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봅시다. 예. 채소도 좋고 계속 이어집니다. 장비는 KX2 리그 하고요. 오늘은 저기 버티컬 안테나로 해서 안테나 튜닝해서 ATU로 튜닝해서 쓸 겁니다. 근데
여기 T1도 갖고 왔는데 T1은 안 사용할 거고 여기서 9대1 9-1 밸런 9-1 밸런 하고 엘리멘트 예, 8m 그라운딩 시켜가지고 튜닝해서 오토 튜닝해서 예, 운영할 겁니다. 5+10m 10m 예, 미니폴 10m에다가 와이어 8m 걸어가지고 그라운드는 여기 철제 펜스에다 그라운딩 시켜가지고 예, 튜닝할 겁니다. 10m 미니폴 예, DX 와이어 10m 미니폴이고요. 5-4 9-1 밸런 예, 이렇게 딱 물렸습니다. 딱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딱 물게 되어 있고요. 예, 물렸고요. 누르면 들어갑니다. 9-1 밸런 그라운드 와이버 예, 아이언 펜스 그라운딩 여기 좀 까져 있거든요. 여기다가 그라운딩 시켜서 철제 펜스 그라운드 있습니다. 아마 튜닝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이어는 8m 와이어는 8m입니다. 전체 길이 8m고요. 예, 이제 튜닝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 밸런 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빠지게 되어 있죠. 바로 예, SWR이 안 맞죠? 예, AT로 해서 이제 오토 튜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굿입니다. 튜닝 잘 됩니다. 그라운드가 예, 좋기 때문에 튜닝 잘 됩니다. 아, 7007 한번 나가볼까요? 현재 무전기 온도는 29도가 나왔습니다. CQ 예, 14메가 튜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39 여긴 잘 안되나? 13메가는 길이가 좀 제한이 문제가 있나보네요. 길이 왔다갔다 해야 될 것 같으네. 좀 덜 떨어지네. 그래도 가봅니다. 예, 14메가는 조금 길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 18메가 오토튜닝 했습니다. 18메가도 나갑니다. 네, 21메가 오토튜닝 이거 아니네. 오토튜닝. 네, 굿. 네, 21.030 오토 CQ. 네, 여긴 서울 끝 저쪽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서울 트레일. 마이 안테나 버티컬 예, 저쪽에 예, 서울 시내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쭉 보이겠습니다. 서울 전시 한번 땡겨볼까요? 예, 다운타운 서울 여의도 저 끝에 관악산도 보이네요. 그라운드 시켰습니다. 그라운드 오륙구
네, 21메가에서 노르웨이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했습니다. 21메가 현재 주파 상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밴드보다요. K야? 그럼? 신호는 559. 출력 10와트, 출력 10와트로 갑니다. 에, 모기가 많아가지고 날파리, 모기벌레 퇴치 스프레이 뿌리고 있습니다. 바이바. 오늘은 21메가가 예, 오늘은 21메가가 잘 터지는 날입니다. 잘 터지는 21메가 50메타 밴드 굿. 예, 여러 나라들이 쭉 21메가가 뭐 주로 잘 터진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21메가 히트입니다. 굿. 집으로 갑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봐요. 으흠. 문 닫습니다. 예, 장비 절거 해가지고 예, 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시 반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일 나가야 됩니다. 예, 오늘 교체는 뭐 괜찮았습니다. 예, 먼데가 좀 많이 나왔고요. 예, 유럽도 나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집으로 갑니다. 성공. 깔끔하게 정리하고 저쪽으로 저 산을 계속 넘어서 저 끝에 집으로 갑니다. 출발! 저녁 5시 반 넘었습니다. 조용한 숲속. 하산은 올라온 데 다른 곳으로 내려갑니다. 빙 돌아서 내려갑니다. 숲속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아까는 운용하러 가느라고 제일 빠른 길 능선길을 택했고요. 지금은 숲이 우거지 숲속길로 해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좀 멀고요. 뭐 조용하고 좋습니다. 산에 한 5분 응선을 옆구리로 이렇게 돌려놓았습니다.
꼬리길로 돌아가지고 아까 스타트 했던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집까지는 10분 안 걸릴 겁니다. 금방 내려갈 겁니다.